자, 지금부터 폰트 사이즈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CSS에 그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웹페이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퍼티는, 효과는 바로 이 폰트 사이즈입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웹이 처음 출발했을 때, HTML이 처음 출발했을 때는 이미지 기능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처음 출발했을 때그 미디어의 그 원형의 모습, 예, 제가 생각할 그게 이 매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폰트, 또 타이포그라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제 생각엔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폰트의 크기를 지정하는 속성인 이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굉장히 쉬운 주제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게 하나 껴 있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바로 이 단위라는 것, 예, 영어로는 유닛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 사이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위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것은 크게 세 가지. 픽셀, em, R, EM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픽셀과 EM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단위고요. R, EM은 최근에 추가된 단위입니다. 그래서 픽셀과 그리고 중간에 있는 EM, R, EM은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의 차이가 있어요. 즉, 픽셀을 단위로 하게 되면 그 크기가, 여러분이 지정한 폰트의 크기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m이나 rem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설정을 바꾸면 그 설정에 따라서 폰트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픽셀은 고정된 폰트의 크기를 지정할 때, 그리고 em과 rem은 사용자가 페이지의 폰트를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할때 사용하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이세개 중에 누구를 써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는 REM이라는 것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겠지만 왜 그걸 써야 되는지, REM이 아니라 다른 걸 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REM을 쓰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추상적으로 가니까 우리 한번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와 REM이라고 하는 단위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글꼴 크기를 키웠을 때 픽셀은 바뀌지 않고 REM은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여기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전 템플릿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폰트 사이즈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저는 두 개의 div를 만들고 하나는 px라고 적고요. 또 하나는 rem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 태그를 만들고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자, id는 얘는 픽셀, 얘는 rem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sharpx와 sharprem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얘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 폰트 사이즈는 1REM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폰트의 크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확대되고 픽셀과 REM 모두가 화면이 커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요것도 폰트의 크기를 지정하는 방법인데 요거 말고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사용자가 폰트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메뉴가 있습니다. 웹 컨텐트.
거기 보시면 폰트 사이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디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 화면을 두 개를 분할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폰트 사이즈 미디엄을 very small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폰트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때요? REM은 very small해졌죠. 아주 작아졌고 그리고 PX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very large를 하게 되면 PX는 그대로인데 REM은 훨씬 더 커졌단 말이에요. 즉, 사용자가 화면 전체를 줌하고 줌아웃하는 그거 말고, 그거는 전체를 다 키우는 거니까 그거 말고 여기 보시면 폰트의 사이즈를 변경하는 이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자가 조정하면 이 화면에서 폰트의 크기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픽셀을 쓴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폰트의 크기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REM을 쓴 경우에는 단위를 그러면 폰트의 크기가 이렇게 가변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뭐가 더 바람직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도 똑같은 크기의 화면을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픽셀을 쓰는 게 맞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폰트의 크기를 스스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거고 그리고 화면에 좀 많은 컨텐츠를 표시하고 싶은 분은 글씨를 작게 하고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즉 사용자에게 권리를 준다라는 측면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알게 됐겠지만 CSS가 Cascade Style Sheet라는 이름을 가진 이후에서 그 Cascade라는 이름 자체가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웹페이지를 만드는 사람 뿐만 아니라 웹페이지를 소비하는 컨텐츠 소비자도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고안된 언어가 CSS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CSS의 철학을 봤을 때도 사용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정보를 자기의 취향에 맞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복잡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크롬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보면은 검사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전 영문판이라서 이렇습니다. 그 검사를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엘리먼츠, 이거 태그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태그를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HTML이란 태그를 선택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아, 그 전에 이 엘리먼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생긴 화면 얘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화면에서 태그를 선택하고 HTML 태그를 선택하고 compute-t이란 걸 선택하시면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저 HTML이라는 태그가 HTML이라는 저 태그의 현재 상태를 CSS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폰트 사이즈를 찾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저는 지금 very large로 되어 있는데 이걸 medium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기본 값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16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픽셀이라 이 px라고 하는 저것은 현재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REM이라는 것이 px와 같은 크기라는 얘기는 얘가 현재 16픽셀 크기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볼게요. REM을 선택하니까 이 REM의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HTML을 다시 선택해서 이 HTML의 폰트 사이즈를 제가 very large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데 잠깐 갔다가 다시 HTML로 와보면 폰트 사이즈가 24픽셀로 됐어요. 즉, 제가 브라우저의 폰트 사이즈 세팅을 very large로 하니까
HTML이란 저 태그의 폰트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24픽셀로 됐습니다. 그리고 REM을 선택해 보니까 얘도 24픽셀이에요. 하지만 PX는 16픽셀입니다. 즉,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이 웹페이지에 있는 HTML 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바꾸는 것이고 REM의 CSS를 우리가 이렇게 REM이라고 하는 저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 HTML 태그의 폰트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가 2EM이 되었고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HTML이라는 저 태그의 computed 계산된 최종적인 크기가 24픽셀이라면 우리의 REM은 폰트 크기가 CSS가 2EM이니까 여기 있는 HTML의 24픽셀 곱하기 2EM의 2를 곱하면 48이 되면서 얘의 최종적으로 계산된 크기가 48픽셀이 되는 거죠.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 못하면 완전히 괜찮습니다. 예, 그냥 이 폰트 크기나 이런 것들은 뒤로 가면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니까 혹시 이해가 안 간다고 좌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진짜 어려운 얘기를 유감스럽게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스러울 지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결과적으로 EM을 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